Happy Father's Day. We recognize today not only Father's Day, but our Heavenly Father. We call our name our Heavenly Father. So, happy Father's Day to all of you. I would not remember that. Yes, it's just Heavenly Father. 우리의 아버지, 늘 아버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씀하신 소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아버지께 이제 다 좋은 충실한 또 복된 믿음의 아버지 이시다 기대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가대 팀과 또 성가대 이번은 이제 설교 제목을 아마 미리 알아서 준비하실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과 부모님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을 찬양드리면서 다시 기회를 받았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하신 주님 오늘 특별히 아버지 나의 주님께서 오늘 따로 있는 모든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보내주시고 능력 주셔서 또 모든 일을 다 감사함으로 지켜주시며 또 자녀들 기운 가운데도 잘 주님의 대안과 축복으로 말씀으로 잘 인간으로 보내주시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창조하신 주께서 권역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그때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선교팀을 위해서 만납니다. 주님께서 이미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셔서 많은 성과를 다 이루기를 싸워 걸어가신 주님 온 팀이 또 우리가 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동행하시고 주관하시고 보내주셔서 안전하고 복된 즐거운 인생을 하며 무사히 기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시간 하나님 말씀 상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수혜 생활에 복되어 능력에게 맡겨주심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동안에 감추시오. 오직 성령 기자가 마음 가시오. 주님의 걸어가신 분만 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저희 집이 자녀들의 큰아들 알렉스 고등학교 졸업해서 제가 내일이 갔다 왔습니다. 복잡한 내일. 그래서 즐거운 시간 가졌고요. 한 주간 남았겠지만 축복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대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아멘. 정말 우리의 큰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사명을 받았을 때에 핑계가 많았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해. 나중에 그럼 내 형 아론을 통해서 그러면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모종으로 핑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만든 하는 모든 핑계는 별로 의미가 없다. 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라는 거? 내가 누구고 내가 의미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 가지 핑계는 다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능력이나 우리 재간이나 우리의 모든 모든 자본적인 생각할 때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선지를 주시고 나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나에게 너와 함께 하라. 그러한 신앙 가지고 또 그래서 I am that I am 그죠. 나는 영원한 자존자라 영원히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바로에 가서 누가 너를 보냈냐 했을 때 I am 영원히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시다고 대답하라.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모세는 일생 동안 참 많은 그 민족을 이동시키고 인도하는 그 큰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그러한 발언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그 말씀하시면서 자존하시다고 하셨는데 자존하신 분은 또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 어디서 다 이루시는 충족한 그러한 능력을 다 가지시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3년 동안 사역하시는 가운데 내가 그 여호와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I am 나는 있다. 그 뭐 당신이 오시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는데 요한복음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 나는 영원히 그대로 있는 나다.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생명의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서 더 참을 수 없어 돌을 치려고 했다는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동산에서 겟세마니에서 이제 잡히실 그때가 되는데 사람들이 무장으로서 와서 잡으려고 누굴 찾느냐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여 나사렛에서 요셉을 예수를 찾는다고 했을 때 그야 나로라 나다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넘어졌다고 했어요. 그 위험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압력 인지하신 그 힘에 이 사람들이 넘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또 다시 버릴 권세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약해서 잡혀서 십자가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십자가에 보니까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 다시 버릴 권세 자원에서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I am that I 나는 영원한 자존자라 하실 때 그 말은 또 우리 자신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다 공급하시는 나는 하는 그 말씀 I am 그것은 아주 완전히 끝난 문장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당 네가 만약에 위로하는 게 위로가 필요하면 나는 내 위로자라. 내가 무슨 또 병이 있어서 약할 때 나는 내 치료자라. 당신이 어떠한 어려움을 맺었을 때, 어떨 줄 모르고 있을 때, 그럴 때는 또 상담이 필요할 때, 도대체 나의 도움이 교체가 누군가, 이럴 때 나는 너의 상담자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여건들을 충족시켜주는 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있을 때 염려하지만 그런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니까. 나는 너를 돕는 자다. 힘을 기울이는 자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말씀 여기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의 여러 군데 나는 또 누구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 영혼주사 나는 생물이 되고 생수.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갑이라. 지난번 제가 또 증거를 아침 생각하는데 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리다. 내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 내가 여기서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어떠한 질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모로 다 우리가 한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전년년 이 성경 말씀에서 네 가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걸어가신 주 예수께서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의 빛으로. 시편 기자가 오늘 아까 여러분이 같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빛이요 구원이시다. 이것은 동격어를 너무 많이 빛이 되시오 구원의 빛.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구원의 빛.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걸어가다 할 때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됐으며 우리는 다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 하나님은 하늘로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시 물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높은 보좌에 계신 영광을 받으신 그러한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죄를 그대로 권고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벌써 그들을 동산에서 쫓겨내셨죠. 그 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여인의 후손 중에 구원자가 나와서 너희들을 다 그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죄는 이렇게 미워하시지만 구원의 길을 그때부터 열어주셔서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창세기 3장 15절 그를 통해서 여인의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성령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 이 복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셔서 복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 다윗도 부르시고 다 부르시고 그 자손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빛으로 오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복음의 중심은 이었습니다. 또 복음의 주제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회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회로 되십니다. 이 구원에 들어오신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1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빛으로 세상에 오신
이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빛이니 또 영생물이 그러 시원케 하시며 그렇게 하시며 복음의 밝은 빛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가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불리하신 그 주님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사랑과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이 오늘 성가대 찬양 참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 인사하면서 사랑의 빛을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으니 근심 걱정 물가로 기쁨으니 노래하게 하시며 아주 찬양하게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와 은혜의 찬양 주의 사랑 비칠 때 사랑의 빛으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의 보좌에서 따오려 오셔서 그래서 이 토마스 게이트 쓰는 그런 말에서 후에 나신 예수님이나 보좌의 하늘나라 보좌에 계셨던 그 예수님은 다 하나님이시다. 언제까지나 죄인들은 죄를 다 싫어하시지만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 사랑의 빛으로 오시는 그 사람은 아가페 사랑 자기를 다 희생하시는 사람, 차분하시는 그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빗방울을 불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그 사람을 정말 십자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사람으로 사랑의 빛 또 그 다음에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려졌어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우리는 소망의 빛으로 보십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로마 제국의 혹독한 그런 정치인 대사 아주 한마디 해서 어두운 가운데 살고 죄악, 핍박, 강력, 정치 세력, 또 종교 지도자들로서 여러 가지 부패하고 그러한 어두운 세상에 주님은 복음의 빛으로 사랑으로 오시고 또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보이는 것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이는 것을 누가 믿으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참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참으로 기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으로 오늘 이 소망이라는 말이 있을 때는 그 반면에 세상에 절망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개인의 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정말 즐거운 때라도 절망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고 또 기쁨의 시간이 얼마 있는가 하면 또 슬픈 일도 있고 세상은 정말로 소망이 절망적으로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들을 450여 명을 다 제거하고 정말 배신을 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축하고 그의 능력의 역사를 한다. 이세벨이 그의 생명을 구할 때 아주 그때는 절망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달려가서 저기 후엘세벨을 지나서 호렙산까지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 이제 제가 할 일 다 했어요. 지금까지 맡겨주신 일 제가 다 했으니까 그저 이만 살아도 되겠네요. 그야말로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다시 하시고 그것을 폭풍이나 비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아주
세미한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소명을 주셨습니다. 정리하시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정보나 이런데요. 유미코라는 그 여자가 혼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군주에 그래서 자기가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는 그 남편 또 아버지를 이제 그 형제자로 아버지를 떠나서 그가 지도자 아주 높은 그런 자리에서 경험. 그래서 그 신하들이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 아주 좀 똑똑한 사람들을 며칠 구해서 그 배우자로 추천을 합니다. 아마 현재는 우리가 다 배우자들을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도 하지만 그때는 그야말로 부모님과 또는 친구들이 소개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유미코는 그때 벌써 좀 생각이 다른 여자였어요. 그래서 아 이번 내 결혼은 내가 원하는 그 광복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북을 하나 만들었어요. 북을 만들었는데 양이나 소가도 보지 않고 다른 짐승 가지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명주로 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들을 다 모아놨어요. 자기가 그 북을 칩니다. 북을 치면서 당신들이 내 마을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보통 가족들이 가족이 장군이랑 똑같이 소리가 달라요. 명주로 만들었습니다.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 그것을 하는 이유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거기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 듣습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침묵의 소리를 듣습니다. 침묵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정말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이고 사례가 깊은 그런 대답입니다. 아무 소리 들리지 않으면 그래도 조용한 가운데 들리는 그런 세미한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를 들었지만 그야말로 아무도 들리지 않는 신문의 소리를 들립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하늘에서 한 반시 동안 아주 조용한 그런 데가 있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침묵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하나님께 그저 기도를 많이 한다 소리 내서 기도하고 이웃을 따라오기도 이웃을 따라오기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 기도생활 때 들을 줄 알아야 돼. 들을 줄 알아야 돼. 세미한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침묵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정말 그러한 귀가 열렸을 때, 영적인 귀가 열렸을 때, 하나님과 정말 깊은 기도죠. 우리가 기도나 또는 찬양이나 모든 상태,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생하게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망의 소리.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이 아주 그야말로 어려움을 당하며 그저 낙관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세상에는요 나는 정말 누구라도 세상에서 낙관주의자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마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낙관자 여러분 낙관자입니까? 지원합니까? 낙관자, 예. 당연히 성도들 낙관자들이라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다
그리고 다 이제 되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 하나님의 경륜대로 이루어지, 하나님의 시절을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성도들 결국 선의 악을 이겨야 되는 그때를 바라면서 우리가 낙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말 낙관자는 낙관자라고 볼 수 없어요. 그분 아주 현실주의자죠. 현실적으로 물론 기뻐하는 분은 얼마나 많이 받나 그분은 낙관자인데 그러나 참 자기의 선교여행들을 통해서 많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큰 우단도 그야말로 믿지 않는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도 많고 파산을 다 감옥에 들어갔죠. 이거 뭐 인간에 대한 말은 모든 고난을 다 당했다. 그야말로 신앙의 노랜가였지만 그는 그야말로 고난을 예수님의 군사가 돼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피조물이 다 원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소망을 주시는데 때가 이르면 하나님 새 예루살렘 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영원토록 즐거운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늘나라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나날이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오십니다. 세상에서 수년 전에요 어느 종교단체에서 큰 대회가 있어요. 국제적으로. 그래서 그 제목을 뭐라고 하는 거니?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모든 인간 인류의 소망이다. 나의 소망, 나의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의 빛으로 오십니다. 여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8장 10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무엇보다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예수님이시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의 번째시오.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비교 진료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자기 아버지대로 볼줄가 없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천하 인간의 다른 어느 이름으로 원하는 다른 이름으로 신이 없다. 오직 예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 또 영생의 빛을 영생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방에서 대문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니 저가 있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에 처음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니 이런 말 하지 않고 영생을 무엇보다도 바울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선택을 드립니다. 생명과 영생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그 빛으로 오셨습니다. 새벽때 주는 세상 밑에 다 빛나는 세계들 이 땅에 대학교가 보면
그리고 많은 새벽에 반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을 하라 지금 새벽에 예언을 깨치고 새벽에 나타난 것이 예수님께서 그 어두운 세상 어두운 세상 죄악으로 가면 악한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붙이시는데 만화를 말로 붙이시는데 광명한 새벽에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사명하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라들이 망하기도 하고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도자들이 망하기도 하고 독재자들이 나타나서 얼마 동안 야유를 하고 얼마 후에는 다시금 또 다 없어집니다. 이러한 세상입니다. 큰 것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렇게 이루도록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는 나라들을 그렇게 세우시고 없었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 여러분 하나 하나의 삶을 늘 다 통치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친구도 있고 부모님들 또 아는 사람들. 직장에서 또 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여러 인간관계에서 다 있죠.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주관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 모두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통치하셔서 되어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큰 이유를 봤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을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참 이 사실을 아주 여러모로 아름답게 표시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큰 대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스루한테 망해서 722년 기억 망하고 그 다음에 586년에는 이 느부갓네살이 유대에 와서 남극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포로들을 많이 잡아서 들어가고 또 성전에 있는 기념들을 다 거룩한 기념들을 다 바벨론으로 보내서 이러방의 하루는 큰 신상을 봤다 해서 신상 봤는데 머리는 전부 가슴은 배를 쫓다 보면 구리 그 다음에 바람이 쇠 발가락 쇠와 진이 함께 있는 그런 큰 문상을 봤어요. 도대체 무슨 뜻이야. 왕이 아주 번민해서 결국에는 다니엘이 왕은 곧 그 금물입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교만한 왕이 좋아했겠어요. 그 다음 좀 뭐 그 며칠 보다는 좀 늦게 파사 그 다음 시라 그 다음 로마 그 다음에 로마의 칼로드에서 나중에는 이렇게 신흥과 철로 등 그런 나라를 있게 되는데 이거는 인간 역사를 다 보여주시는데 가장 귀한 것은 하나는 산돌이 하나 나타나서 그 큰 우상을 다 부서뜨려서 가루를 만드는 그 신산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땅에 천만을 이루고 이러한 놀라운
보람 다스렸어. 결국 무엇이 인간들이 다 인간 역사에서 임의적으로 자유의 힘을 내서 뽐내고 있게 하지만 하나님의 개념 가운데서 때가 되면 다 없어지고 산돌이 나타나서 나라가 큰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구약 신약에도 예언서들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큰 도움이 돼요. 성경에 있는 예언들은요 연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대적으로 아니 내면서 가령 어떻게 연대적으로 성경은 많은 그렇게 그런 연대적인 것도 있어요. 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다녀서 그런데 성경은 연대적인 것이 아니고 사건적인 사건.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9장 6절 우리가 성탄절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한 아이가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만왕이라 전능한 영원하신 아버지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그 정사가 무마다는 그 말씀입니다. 결국 한 아들을 위해 주셨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고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가에 나셔서 그렇게 초라하게 지나시고 3년 동안 공 생활하시고 또 대속의 기분을 주시고 바라십니다. 그 삶을 볼 때는 아직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왕이야. 이스라엘. 만약에 이 나라가 정말 내 나라였다면 내 제자들이 반대서 내가 잡히지 나를 잡히지 않을 것이야. 이 말씀. 이 나라는 이 세상인 것은 내 나라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언급하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근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미국도 우리 한국도 어느나 어느 나라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한 인류로 만들어서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 탓을 때려주시고 또 살 징용을 주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함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그렇게 큰 일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은 왕을 건드리면서 마음이 아주 교만했거든요. 이 큰 바벨론 제국을 지금 내가 지금 세우고 이렇게 다스렸다. 아주 자기의 만족감을 도취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또 다른 계시를 또 받았어요. 그가 들라이들과 함께 가고 풀을 먹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죽게 나서 왕자로서 물러나고 그야말로 정신 나간 사람 결국 영어로 말해서 시나이가 되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동안 있을 것이다. 어느 때까지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내가 할 때까지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기중한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그 다니엘 또 그것도
예약했는데 나중에 그가 정말로 왕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들라이도 남겨가고 풀을 먹고 소처럼 풀을 먹고 정신없이 그렇게 돼서 얼마 동안 있었는데 또 귀한 것은 얼마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인데 교만한 왕이 하늘을 바라봤다 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여튼 이것은 제 믿음의 행위성 나름대로 그 사람이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제 정신이 돌아왔어요. 제 정신이 돌아와서 그야말로 저는 그런 말 했다가 완전히 다시 왕위를 회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다른 나라를 다시 다스리고 완전히 회복됐다. 인간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께서 다시 지키면서 알 때까지 이것은 우리에도 필요한 그런 지혜 일어나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 벨사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자기 밑에 신하들 1000명을 모았는데 그 사람이 왕후 데이터가 있었어요. 또 첩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다 모아놓고서 큰 잔치를 했습니다. 큰 잔치를 하는데 얼마 동안 하고 나니까 너무 아주 승럽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 저희 내가 우리 아버지가 가져왔던 그 예루살렘에 가서 가져왔던 그 그레들을 좀 가져왔어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이런 경험을 했는 것을 볼 때 좀 깨닫고 배웠을 텐데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똑같이 교만한 마음으로 그 그릇들을 다 아주 거룩한 성물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서 그냥 성물들을 급수드립니다. 금, 은, 동 아주 귀한 그릇들 아마 모기를 썼겠죠. 그걸 다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그야말로 이것은 첫째로는 교만했고 세상에서 가장 죄라는 교만을 부르고 그 다음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것들을 가져서 술 마시게 되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숨기는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국 있는 자리에 제가 촛대가 있는데 촛대 벽에 손이 나타났어요. 한 손이 나타났어요. 글을 씁니다. 글을 쓰는데 쓰여있어요. 그래 없애지 않고 이 제사장이 잔치를 하다가 아주 놀랐어요. 응? 뭐야? 없애지지 않고 손이 하나 남아서 써놨는데 모르겠네. 아주 크게 두려워하면서 번민을 했어요. 이때 그 모호가 나타났어요. 당신 아버지가 다스리고 있을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들이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예요. 이제 나라에서 하면 그 꿈을 잘 다스리면서 그러니까 당장 그 사람 다니엘을 또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그 전에 바벨론에 점수하는 사람을 다 모아놓고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결국 단일이 다시 문제같이 또 나타나 이제 풀리면서 들여왔어.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의 꿈을 푼 사람 도대체 저기에 그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일이 또 정말 이것은 정말 사람의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탈식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네네네네 되게 부활하십니다. 네네네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울로 잘 오셨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 하나님 쓰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는 네개 파트로 나라가 나눠질 것을 해서 또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정말 놀래고 그리고 그 전에 말한 대로 금사슬 머리에 나라의 목걸이로 주고 나라의 세제 7일로 해서 그래서 그 밤에 이 별사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다리를 첫 수방으로 해서 내게 파스를 나는 슬픔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시고 인간 나라를 거느리시는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그런 내용을 많이 봅니다. 나폴레옹이 워털루 해전에서 참패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렇게 브라파를 다스리던 나폴레옹이 헬레나 섬에 가서 리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중세기에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을 인용해서 사람은 프로포즈, 제안하고 이런 것을 꾸미고 생각하고 구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뜻을 이루십니다. 영어로 여러분 다 들으시고 Man proposes. 우리 이제 결혼할 때 결혼하려면 proposal 하겠죠. 사람이 결혼. Man proposes. God dispenses.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다 이루게 하십니다.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말, 나폴레옹이 트리플에서 이야기해서 귀향을 해서 또 한 가지는 나는 무기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 이렇게 보냈지만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려 주신다. 이것이 인간 역사의 참 주제예요. 이로요, 능력이요, 섭리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사람 하나하나가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늦게나마 깨닫고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빛으로 오신 광명한 살피를 주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지금 너무나 엄청난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을 만한 그러한 기대하시는 높은 계획을 가지신 선언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는 정말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참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니까 예수님의 빛을 받은 너희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그 우리가 다 예수님 따라서 또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사명을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오늘 우리도 내가 그렇게 하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도 주님 따라서 거룩한 삶을 그 빛을 발휘하십시다. 아멘. 수백 년 전에 이 나라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또 그때 주제는 무엇이면 온 나라에 온 미국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자. Holiness all over the land. 그 얼마나 놀라운 귀한 뜻을 온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자. 아마 제가 지금 왔어요. 이후에 이렇게 일모로 참 하나님의 말씀에서 머리를 볼 때 정말 안타깝고 기도되는 하나님이니까 정말 그런데 청기도의 신앙과도 같이 온 나라에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더 많아서 가득 차서 정말 이 나라가 조금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더 좋은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금도 많은 일들 선교를 통해서 그래도 미국에서 선교사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 다음에 2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나라가 그렇게 아직도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정말 온 땅에 여기 있다 거리를 나타내는 그런 분들 다시금 큰 요원의 불과 같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의 빛으로 오셨기에 우리도 주님의 구원의 이 영원한 복음을 열심을 내서 선교로 서로 그 복음의 밝은 빛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하도 많습니다. 특별히 요사님 경기도를 갔다 보죠. 내가 다 아는 가운데 절망들을 있는 그런 때에 우리는 소망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지속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서로 정말 남은 그러한 빛을 드러내고 우리는 생명을 우리가 주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에 이 생명을 선포하고 내가 온 것은 양을 알고 생명을 얻고 또 충만히 박자하여 하시며 말씀하시는 이 그야말로 풍성한 이 생명의 삶을 선포하고 또 우리는 주님의 영생 그 생명을 이미 받았으니 그 생명으로 나누는 그 생명을 선포하는 사람 우리는 또 아까 우리 찬송에도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셔 또 큰 형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축복을